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어르세입니다. 자, 질추박박.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즐거운 추석 박수박수라고 합니다. 박수를 왜 치는 건지. 즐거운 추석 박수박수. 토끼가 달나라에서 떡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고 이 작가 이름이 신유경이라는, 이 매울신이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성이, 사람 성이 신, 매울신이, 신라면 할때 신이 여기 있어가지고, 나 한자 되게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본인을 소개하라고 하니까, 이 작가가 본인이니까 본인을 소개하라고 했더니, 자기 오늘 핸드폰 샀다고 본인 핸드폰을 꼭 소개해달래요. 왜, 너 이제 포도주스에 이어 우리가 핸드폰을. 뭐 핸드폰 샀다고 자랑하는데 꼭 이런 물건이 자아를 대신하는 게 아닌데 이런 물건에 집착한 애들, 자존감이 좀 낮은 애들인가 알죠? 예. 근데 귀여운 건 여기 곰돌이가 이 안에 줌? 이렇게 하면 곰돌이가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움직인대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폴더로 다시 사달라고? 폴더가, 아, 예, 쿠팡 할인가가 저렇대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어쨌든, 요렇게 질추박박 행복한 추석을 보내셔라 라는 의미의 캐스트냐? 높, 그렇지 않죠. 자, 선생님이 이전 캐스트에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교들에게 물어봤더니 추석 때뭐 했어? 라고 했더니 추석 때에는 나에게 부족한 딱 하나를 잡아서 끝장을 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리고 돌아봤을 때 되게 후회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 딱 하나를 선택해서 끝장을 내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모의고사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천우신주 한번 해보시고 나는 주요 6문항 공통 과목에서 13, 14, 15, 20 21, 22, 이제는 이걸 극복해야 돼. 그래야 선택 과목을 풀 여유도 생기고 조금 더 100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을 수 있어 또는 100점을 받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를 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준킬러가 벽인 분들, 2, 3등급 같은 경우 또는 1등급이지만 준킬러부터 조금 불안하다, 이 풀이가 맞는지 하시는 분들은 준킬러 스팟을 깨버리자, 부셔버리자라고 했었고 아직 기출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하면 되겠죠? 진짜 개념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100점을 받았어도 불안하다면 진짜 개념의 허점이 없이 완벽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개념의 센스나 텐데이즈 이렇게 본인이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선택과 그리고 이 선택한 것에 대한 전혀 일말의 의심 없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장을 내버려라. 딱 추석 끝나고 나면 뿌듯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QA에 지금 추석 기간이어서 나는 모의고사를 하고 싶어. 나는 수원수트 스팟을 해야겠어. 또는 정말 100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한번 쫙 돌려보고 싶다. 그래서 책을 주문했더니 배송이 안 된다고 떠서 어떡하냐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여기 지금 현장에도 많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대로 급히 책을 빼서 주기도 하고 했는데 책 배송이 안 돼서 어떡하냐요라고 절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그런 것들을 추석 다음 주로 미루고 또는 뭐 추석 지나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선생님이 시즌 3 기준으로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여름방학 시작할 때쯤 개강했다는 기준으로, 현장 기준으로 7월 12일쯤에 개강을 했고, 지금 이번 주차가 현장에서 10주차거든요. 현장에서 12주차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마지막 6주가 정말 파이널 기간이에요. 지금은 선생님이 12주를 세미파이널이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6주를 완전히 진짜 파이널 기간이라고 해서 18주를 시즌 3 동안 진행을 하는데 현장 기준 12주가 끝나고 나면 오답 캡처를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당겨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딱 하나 집어서 끝내는 것이 어렵다. 책을 주문했는데 책이 추석 전에 오지 않는다라면 첫 번째는 사실은 선생님 손
수원수트 스팟 나왔을 때 꼭 해보고 싶어. 그래서 주문은 해놨어. 근데 사실 풀지 않고 책상에 꽂아놨을 수도 있고, 풀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까지는 아직 완료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개념 에센스 같은 경우 파이널 문제들은 아직 안 풀어봤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이걸 끝내야지라고 책을 구비했거나 또는 풀었거나 했는데 진짜 강의를 듣는 것까지 완료가 안 된 부분들, 안 된 컨텐츠들을 마무리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 선택해서,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면 또 이걸 다 해야지 하다 보면 하나도 못할지도 몰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번 추석에 요건 깔끔하게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 것마저 남아있지 않은 분들은 현장 기준 12주 뒤에 하려고 했던 오답 캡처를 추석 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조교들하고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이제 이 캐스트가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될 텐데 지금 막 컨텐츠 조교들과 의논을 해봤더니 오답 캡처를 한대요.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아직 조금 이르지 않아 라고 했는데 오답 캡처를 추석을 계기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어차피 12주차에 하려고 했던 거니까 조금 당겨서 온라인 친구들에게 추석을 계기로 오답 캡처를 끝내게 하면, 그러면 이후 조금 여유롭게 새로운 컨텐츠를 공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 그거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2주차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캐스트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할 것이 없다, 지금. 뭐 공부할 게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선생님 컨텐츠 내가 지금 책상에 안 하고 남겨놓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오답 캡처를 하자고요. 오답 캡처는 매년 하는 건데요. 되게 유용해요. 요즘 막 이렇게 오답 정리, 오답 노트 만드느라고 종이를 잘라서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몇 색이야. 저렇게 핸드폰 잘 잘라뒀네. 저런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대에 패드로 강의를 듣고 거기에 필기를 하는 이 시대에 책에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오답 캡처를 하세요. 그냥 내가 그동안 풀었던 것들 중 세모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풀 때 틀렸어. 근데 다시 풀었는데 세모가 됐어? 그럼 처음에 틀렸던 거니까 그 문제 관련 개념과 접근이 이제는 쉬워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 또는 처음에 풀었을 때 틀렸어. 다시 풀었는데도 X야. 그 문제는 이제는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들 중에 O가 있고 세모가 있고 X가 있을 텐데 세모 이하부터는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봤을 때도 엇하는 느낌이 있다. 쓱 풀리지 않고 엇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강의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왜 선생님 컨텐츠를 가지고 오답 캡처를 하라고 하냐면 그 외의 문항들을 세모나 X에 대해서 다시 풀었을 때 이걸 완전하게 깔끔하게 끝내줄 수 있는 것이 읽어내야 되는 해설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풀었어야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좀 흐릴 수 있죠.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선생님 강의가 있는 컨텐츠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선생님과 1년 동안 달려가는 과정에 선생님은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분명 여기까지 하면 100점 누구나 나와 라고 줬는데 그게 나한테 오지 않아서 나는 선생님의 컨텐츠가 나한테 줄 수 있는 효용, 뭐라 그러지? 어쨌든 결과값, 그걸 내가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로 한 이상 세모부터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풀다가 엇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강의에서 확인하시고, 강의를 봤을 때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오케이 이제 알겠어 찐 세모를 만들고 난 다음 캡처를 하셔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시간이 지나서 또 이것이 흐릿해지지 않는지, 진짜 내 것으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모 이하인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1, 2등급은 아마도 캡처를 할 것들이 또는 세모 이하의 문항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풀어보고 강의로 확인하고 캡처하는 게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양이 이 3일 안에 다 할 수 있는 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눠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3등급 이하인 경우 지금 저는 너무 많아요. 라는 경우에는 그건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내가 풀었던 모든 컨텐츠의 오답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부터 단원별 컨텐츠까지만 하겠다. 선생님 컨텐츠 기준,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선,
기출 50선 그리고 컨택트까지 거기까지만이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조교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다 같이 하나같이 독해. 너무 독해요. 독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아, 저렇게 독하게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듦을 느꼈기 때문에 진짜 쓴맛을 다 보고 마지막에 오는 단맛을 저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구나. 진짜 고진감래 그대로 느끼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약한 고리가 뭐였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정말 독하게 노력한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조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꿈을 이루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 탈피 이야기했듯이 바로 전 캐스트에서 탈피 진짜 내가 하기 어려운 것에 계속 도전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다시 성장하고 그것을 반복해야지만 그 쓴맛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 느껴야지만 결국은 성장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탈피와 비슷한 것들을 한 것 같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룬 우리 조교들 보면 여러분들도 그걸 꼭 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오답 캡처가 쉬우면 안 되지. 이게 되게 편안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못 풀었던 것들, 내가 어려워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또는 내가 끝끝내 너무나 그때는 하기가 힘들어서 남겨놓은 것들을 이제는 극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오답 캡처하는 과정, 이 과정이 아마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탈피가 돼주지 않을까. 아주 고통스럽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 행복감 그것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하나를 끝장내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끝장낼 컨텐츠가 지금 내 손에 없다. 그렇다면 오답 캡처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공부했던 모든 컨텐츠에 딱 종지부를 찍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됐나요? 네. 아, 캡처를 왜 하는지를 꼭 얘기할. 캡처를 왜 하긴 또 보려고 하는 거지. 에이, 설마. 난 캡처했어. 했어. 뿌듯해. 나 이렇게 많이 캡처했어. 이러고 끝내겠어요? 우리 조. 언제쯤 다시 봐야 되냐고? 10월 말이죠. 10월 말에 다시 봐야죠. 캡처를 왜 하는지 이야기하래.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지금 뭐 본인 공부 좀 했다 이거지. 너보다 잘할 거예요. 캡처를 해서 난 캡처했어. 이렇게 하고 끝내진 않겠지 당연히. 그죠? 네, 오케이. 자, 그 캡처해놓은 걸 다시 언제 복습해야 될지는 또 선생님이 가만두지 않고 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수원수트 스팟 시즌2 3회 짜리 컨텐츠를 완성시켜서 교재가 입고된 상태이고 개강이 9월 13일 금요일. 13일에 금요일이에요. 되게 무서운 효과음. 공포가? 따단 따. 너 오늘 캐스트 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추석 전 분명 추석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이대로 두면 또 선생님 캐스트 보고 공부할 거야 올라갔다가 이 하고 떨어진 또 끌어올려 일 추석이 좀 기니까 월화수까지 캐스트가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 끌어올려서 지금 선택과 집중 저 부분에 해당하는 뭐라도 하라고 꼭 하자고요. 선생님 지금 강하게 말하지 않고 살살 말하고 있죠. 목에 담이 와서 목이 잘 안 들어가고 소리를 크게 내면 여기 충격이 와서 지금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9편 끝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연구실 자체가 너무나 과로를 해서 다들 목이 잘 안 돌아가. 다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카메라 뒤에서 목 돌리기를 시전하고 있어요. 자, 개강이 9월 13일 금요일 밤. 아, 금요일 날. 개강이 됐고요. 완강은 9월 20일. 그래서 1회가 이미 현장에서 촬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9평과 그리고 지난 6평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서 현장에서 진행된 12개의 수원수트 스팟 중 주요 문항을 선별한 거예요. 되게 베스트 문항 선별로. 그래서 1회 같은 경우는 통으로 현장에서 진행된 강의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 2회, 3회는 문항들을 선별해서 섞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좋은 모의고사, 하프 모의가 될 겁니다. 주요 문항 알죠? 13, 14, 15, 20, 21, 22.
꼭 해보세요. 우리가 문항을 만들면서 방금도 조교들과 그 얘기를 했는데, 문항을 만들고, 또 강의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우리만큼 열심히 하는 팀은 없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큼 열심히 하는 팀은 없어. 우리가 최고야. 이게 찐.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우리끼리 최고야라는 표현은 이제 이런 캐스트에 지양해야 되는 그 어휘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하는 거죠. 마치 이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이상화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면서 공항에서 적어 올린 글귀. 거기에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 말을 적어 놓고 갔거든요.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아유,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 그죠? 나는 내 자신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다른 선수도 열심히 했을 수 있잖아. 내가 그 선수를 다 보진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러니까 내 노력이 그 누구가 열심히 했다 해도 나만큼 도저히 할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라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까지 누구도 이것보다는 할 수가 없잖아. 라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하늘은 받지 않냐. 나는 나를 알아. 근데 하늘, 너도 봤죠?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 가장 땀을 많이 흘린 선수에게 주세요라는 당당함 아니야?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건, 우리가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번 구평 결과를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의 결과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서, 선생님도 이 해마다 우리가 평가원은 좀 강한 편인데, 맞아, 벽에 벌레가 기어간 줄 알았어. 벽에 뭔가 까만 게 있는데요. 벌레인 줄 알았어요. 뭐가 붙어 있어, 지금 저 벽에 까만색 이만한 게. 아니, 일단 캐스트 먼저 촬영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뭐 하자는 거, 지금 선생님 캐스트. 어쨌든, 그래서, 해마다 6평, 9평 수능, 우리 수강생들이 정말 평가원 시험에 강하고, 그리고 이 수강생들의 결과가 매우 좋고, 또 그들이 조교가 정말 수십 명, 이제 100명 가까이 되겠어, 좀 있으면. 조교 플렉스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조교들과 또 이렇게 일을 할수 있어 되게 행복한데, 이런 결과를 만드는 데에 요즘은 더더욱 그 생각을 해요. 야, 우리만큼 열심히 하는 곳 있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우리 수강생들도 성적 잘 나올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선생님이야말로 이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최근에 더 많이 하거든요. 매년 이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근데. 까먹어버리니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올해. 진짜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보셨죠? 그러면 본대로 주셔야 돼요. 우리 수강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일하는 기도하면서 딱 보셨죠? 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진짜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기로 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정말 수능 날 활짝 웃자고요. 추석, 그런 빨간 날, 그런 휴가 같은 날, 뭔가 공기가 좀 다른 날이잖아요. 그런 날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하는 그 남모를 행복? 네, 거기서 차오른 또 행복,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고,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수강평도 써주시고, 선생님이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항들 골라놓고 하면 9월 13, 19, 20, 이렇게 3일에 걸쳐 완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아서 풀면 거의 완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강의가 아마 기출 1호 2230, 네, 그리고 예, 선택 과목, 기출 1호 2230, 미적분 확통 강의, 그리고 천우신조 파이널 시즌 2, 그리고 이감 파이널 시즌 2, 예, 2, 3, 예, 요렇게,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마지막, 기출 통모의 모의고사, 통모의 해설. 통모의 모의고사, 통모의가 이름이에요. 통모의 모의고사, 예, 하여튼. 아, 그리고, 아, 그러네요. 네, 오케이. 아,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전하자면, 어차피, 가볍게 찍기로 한
내용 안에 또 하나 소식을 전하자면 마지막 파이널 천우 신조 안에는 굿즈. 여러분들이 원하는 굿즈를 어떻게 제작해서 넣어볼까? 지금 마지막 검토 중입니다. 정현이 막 머리를 쥐어뜯는데. 네. 어쨌든 그래요. 자, 이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오늘 하루 공부하면 오늘 하루 공부한 만큼 반드시 오른다. 오늘 하루 1점, 내일 1점, 남아있는 시간이 63일. 그러면 63점이나 올릴 수 있어요? 하루 그만큼 공부했는데 뭐 1점을 못 올려? 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우리도 하늘을 한번 믿어보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자고요.